아니 사기 퇴장한 사기를 발견한 사람을 두고 그걸 알면서 바람을 피기 시작하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냐고. 지난 9월 KBS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해 췌장암 진단 후 3개월 만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사연이 소개되었는데요. 출연 당시 그녀는 췌장암 사기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블랙박스, 메신저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다 보니 남편이 외도를 시작한 시점은 고작 암 진단을 받은 지 3주밖에 안 된 시점이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관원으로 최성희 씨가 시한부 6개월 진단을 받고 암투병 중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남편은 노골적으로 접근하는 상간녀를 맡기는커녕 아내 암이라 곧 혼자 될 수 있다라는 그 강무도한 발언과 함께 상간녀에게 아내의 죽음을 기다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어 최성희 씨는 무엇보다 여성 측에서 제 암투병 사실을 거짓으로 몰아가는 등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으로 저를 괴롭혔다. 저 또한 이를 용서하기 힘들고 남편의 외도 사실 또한 주변에 도저히 얘기할 수 없었다. 바람 피는 걸 알게 어떻게 알게 됐어? 그 둘은 이제 남편이 운영하던 곳에서 만난 건데 거기서 이렇게 만나다가 체육관이요. 여자가 관원이었는데 그 주변 지인이 그 남편이 일하는 곳 그리고 이제 남편이 만나는 여자가 이제 있는 곳 거기 살았는데 저한테 전화가지고 지인이 그걸 보고 이상해 본 것 같아 좀 이상해 그 연락이 왔었고 남편 집에 컴퓨터로 이제 또 PC로도 하니까 봤어요. 근데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증거를 이제 찾았죠. 블랙박스 들어가서 주변에 일일이 알리기보단 방송에 나와 당당히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성희 씨는 불륜 사실을 알고 췌장암 진단을 받고 힘든 상황 속에서 홀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서 상간녀와 싸우면서 5살 아들을 혼자 키웠다고 말하며 불륜 사실을 알고 급하게 이혼하게 되어 재산 분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2년간 힘겹게 재판을 진행해 오면서 결국 승소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상간녀라는 사람이 최성희 씨를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재항소했다고 합니다. 상간녀의 상고에 대해 9월 21일 날짜로 항소했길래 꿈인 줄 알았다. 2년 가까이 했던 재판이고 이미 항소를 한번 했기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해배상 2천만 원에 대해서 불복한다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방송 이후 그녀는 유튜브 채널 연애대통령 이진호 채널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어떤 이유로 상고한 거라고 보냐는 질문에 최성희 씨는 상간소는 대법원에 가면 많이들 기각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나 보다. 그걸 노리고 했다고 본다고 추측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좀 상고를 한 걸까요? 상간소는 대법원에 가면 많이들 기각이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3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리나 봐요. 저는 그걸 노리고 했다고 봅니다. 상간녀가 저 공룡아빠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신상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재판장에게 얘기를 했고 그 재판장이 받아지면서 계속해서 재판이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최성희 씨에 따르면 마지막 재판 당시 상간녀는 췌장암 사기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판사가 지금 삼기고 사기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상간녀는 재판 이후 추가 서면으로 최성희 씨가 췌장암 사기가 아니라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이후 최성희 씨는 재항소에서 온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어린 아들을 두고 홀로 키우며 지난 10월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의 사연이 유튜브 공룡아빠 채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이 공개되었는데요. 최성희 씨의 소송을 도와주려 하였지만 안타깝게 그 기간에 그녀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룡아빠는 그녀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상간녀와의 소송을 대신 위임받아 도와주려고 하였지만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소송 위임을 전남편에게 받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공룡아빠는 불륜을 한 남편에게 소송 위임을 받으려 하였지만 돌아오는 건 재판에 협조할 테니 영상을 내려주고 해당 내용을 다루지 않으면 위임해주겠다라는 말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최성희 씨의 남편과 상간녀는 소송 당시 헤어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공룡 아빠는 적반하장을 하는 불륜 남편에게 위임받지 못하는 사항이라 현재까지 생전 최성희 씨를 통해 취합한 자료를 가지고 상간녀와 소송을 대신 이어간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공룡 아빠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최근 상간녀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상간녀 한모 씨의 신상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름,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최장암 말기의 여성을 의도적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으며 고인에게 그 어떤 죄의식이 없는 걸로 판단하여 어떤 형사처벌을 감수해서라도 상간녀 신상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어 전 남편의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였는데요. 최성희 씨가 세상을 떠나 아들의 친권자가 전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아들을 위해 상황을 지켜본 후 공개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상간녀의 충격적인 내용도 공개됐는데요. 상간녀 또한 전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상간녀의 사진은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블러 처리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블러 처리 안 된 사진을 보시려면 유튜브 불륜 잡는 헌터 공룡 아빠 채널 내 영상 제목 최장암 최성희 씨 상간녀 신상 공개하겠습니다를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상대방 여성은 성희님이 사기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했던 건지. 아, 그 마지막 재판 때도 사기가 맞는지 그것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된다 했더니 이제 판사님께서 약간 언성이 조금 높아지시면서 지금 사기고 삼기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도 재판이 다 끝나고 추가 서면으로 작년에 제 컨디션 좀 괜찮은 주에 가족들끼리 제주도 여행을 갔었어요. 제 친동생 인스타까지 뒤져가지고 그 사진까지 캡처해서 내고 그리고 올해 5월인가? 1박 2일로 단체 여행. 그러니까 차로 다니기 때문에 제가 뭐 운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타고 내리고 쉬어도 되고 이런 여행을 한 분께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 사진도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암 환자가 여행을 다닌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제가 냈던 본병원을 다니고 보조치료를 다니는 요양병원이 있는데 거기 주치의께 써주신 소견서가 있었어요. 그거를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위조했다고.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그 판결이 나기 전에 보는 교수님한테 그런 것까지 막 일일이 써달라고 하진 않는데 법원에 내야 될 게 있다. 사기고 뭐 이런 상태다. 이거 좀 써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원본으로 법원에 다 보냈어요. 그렇게 이렇게 주장을 하실 때마다 굉장히 좀 스트레스다. 엄청 그게 저한테는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날 판사님도 좀 지금 삼기고 사기고 이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에는. 근데 끝까지 그러시더니 자기 암 환자가 놀러 다닌다고. 사실 이제는 저는 대처할 건 없어요. 다 할 만큼 했다고 보고 대법원도 알겠죠. 사실 거의 2년을 재판을 했는데 자료가 엄청나거든요. 20살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